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받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주로 할 받침은 쌍받침 쌍기역과 겹받침 기역시옷입니다. 받침이 다른데 쌍받침과 겹받침을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기역, 쌍기역, 기역시옷 받침은 쓰는 표기법은 다르지만 발음은 다 기역으로 소리가 나는 받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쌍기역 쌍받침과 겹받침 기역 시옷 단어를 공부한 다음에 두세 번에 나누어서 발음과 응용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는 발음은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쌍기역이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림을 보고 단어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쌍기역이 쓰인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깎다, 깎다, 낚시, 낚시, 떡볶이, 떡볶이, 묵다, 묵다, 박, 박, 겪다, 겪다, 볶다, 볶다, 덕다, 덕다, 닦다, 닦다, 섞다, 섞다, 엮다, 엮다, 안팎, 안팎. 여기에 보신 박과 안팎은 의미가 아웃사이드라는 게 같은 의미이지만 박이라는 단어가 홀로 쓰일 때는 비읍으로 표시가 되고요. 안팎할 때 뒤에 오는 비읍은 피읍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납니다. 잘 주의하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박이 아니고 안팎입니다. 다음에는 기역 시옷 받침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기역이 쓰이는 단어들도 같이 묶었습니다. 보면서 표시를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넉, 넉, 넉두리, 넉두리, 목, 목, 삭, 삭, 삭군, 삭군, 품삭, 품삭, 목, 목, 국, 국, 학교, 학교, 숙제, 숙제, 태극기, 태극기, 목욕, 목욕. 다음은 기역, 쌍기역, 기역시옷이 쓰인 단어들입니다. 맞게 쓰여진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낚시, 낚시, 목욕, 목욕, 안팎, 안팎, 넋두리, 넋두리, 닦다, 닦다, 떡볶이, 떡볶이, 싹, 싹, 목, 목, 섞다, 섞다, 깎다, 깎다. 다음은 받침이 잘못 쓰인 단어들입니다. 잘못 쓰인 받침을 바르게 고쳐서 써보세요. 숙제, 숙제, 쌍기역이 아니고 그냥 기역입니다. 박, 박, 그냥 쌍기역입니다. 깎다, 깎다, 쌍기역입니다. 넉, 넉, 기역 시옷입니다. 섞다, 섞다, 쌍기역입니다. 국, 국, 국기역입니다. 목, 목, 기역시옷입니다. 묵다, 묵다, 쌍기역입니다. 목, 목, 홋기역입니다. 낚시, 낚시, 쌍기역입니다. 이번에는 받침 단어 쓰인 쌍기역과 기역시옷이 쓰인 단어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따라 써보세요. 낚시, 낚시, 묵다, 묵다, 섞다, 섞다, 닦다, 닦다, 박, 박, 겪다, 겪다, 깎다, 깎다, 떡볶이, 떡볶이. 넉, 넉,
품삭, 품삭. 넋두리, 넋두리. 목, 목. 삭, 삭. 이번에는 실제 쓰인 받침소리 기역, 쌍기역, 기역시역 받침소리의 차이를 알아볼 텐데요. 한글은 많은 경우 쓰이는 건 여러 가지가 쓰이지만 실제 소리는 일곱 가지로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인 것과 발음이 다릅니다. 대표 발음이 있는 건데요. 한글의 대표 발음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역, 쌍기역, 기역시옷은 다 다르게 쓰이지만 기역 하나로 소리가 나는 받침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헛받침 기역이 있고요. 쌍받침 쌍기역이 있고요. 겹받침 기역시옷이 있습니다. 헛받침 기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런 것들을 헛받침이라고 부르지요. 쌍받침은 쌍기역, 쌍시옷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쌍받침, 겹받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역시옷, 미음, 비읍,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등 두 가지 이상 쓰는 것이 겹받침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역, 쌍기역, 기역시옷은 전부 소리가 대표 음인 기역으로만 소리가 납니다. 한번 보실래요? 국, 전부 다 똑같지요. 그 다음에 쌍받침도 전부 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묵다, 석다, 박, 낚시. 겹받침 기역시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넉, 목, 삭, 넋두리. 그래서 다 기역으로 소리가 나서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발음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학습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의 뜻과 용례를 많이 익히셔서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에 찾아오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